제20화 꼭 짚고 넘어가요. 보통 친구들 PC방 가서 게임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피해서 방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하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도 또 숙제해야 하니까 애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동환군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아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뭐, 하긴 저는 학원도 안 가니까 덜 받긴 하죠.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게임 매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대신 성경책을 읽어요. 그 이후로는 게임도 안 하게 됐어요. 성경 읽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지루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게임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5분도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게임도 하루만 못하면 짜증 엄청 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저도 아직 다 몰라요. 수고했어요. 아, 방송 일정 잡혔어요. 방송국도 한번 와야 될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10시 어때요? 아, 나 그날 교회 가야 하는데요.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토요일에 교회 가야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많은데, 그럼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아니, 중요하죠. 그래도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알겠어요. 다른 날 일정 잡아볼게요. 웬 몸부림이야? 무슨 일 있어? 형,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요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이 맞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 그렇지만 부활하신 날을 예수님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라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찾아볼 수 없단다. 사람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기 시작한 건 2세기 중엽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란다. 4에서 5세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321년 3월 7일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인기 있던 종교인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국가적 공휴일로 제정했단다.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법령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일요일 성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가 진실을 확실히 안다면 혼란이 없을 거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편안히 쉬신, 즉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과연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로 지치셨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명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지키신 건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부활절인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궁금해요. 물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규칙으로 지켰어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7장 2절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 14절 엄마, 나 이번 생일이 쉬는 날이야. 친구들 못 만나서 선물도 많이 못 받아. 월요일로 옮길래요. 생일을 옮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 올해만 그렇게 한다고요. 다은아, 생일의 뜻이 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그래, 네가 태어나서 기념하는 날이야. 그날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날이지. 그런데 아무 때나 옮기면 되냐?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거냐? 오빠는 생각이 많아서 양력도 세고 음력도 세는 거야? 오늘 봐줬다. 우리 아들과 딸은 정말 사이좋게 지낸답니다. 지난번 일요일에 교회 안 가냐고 물어보신 거요? 그거? 나도 가끔 아내 따라 일요일에 교회 가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쓰여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드리라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직접 안식일에 대해 성경 연구해보시길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그래, 나도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의견이 없었네.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보지 뭐. 아이 자식,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컸네. 옳은 소리도 하고. 아니, 머리에 뭐가 묻어서요. 딱 3분. 비밀의 상자야 열려라. 1. 안식일은 일주일 중 7번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3.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맞춰집니다.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5.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원하십니다.